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2006년 이전 옛날 10원 재료가 만 10배 이상 멜팅 포인트 현상과 희귀동전이 같이 옛날 큰 10원 무조건 모으세요 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00원 사용제 미국과 국내 사이트 거래 가격 1970년 100원 사용제 60만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전문 수집가들이 아닌 일반 수집가들이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동전들 중에서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 희귀 동전들을 세계적인 화폐경 매전문 사이트인 옥션 이베이에 올라와 있는 거래 가격과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격을 분석하여 희귀 동전의 상태에 따른 거래 가격을 알아봄으로써 동전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먼저 100원짜리 동전 중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오래된 동전을 중심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100원짜리 최초 1970년 100원 동전은 이베이에서 직구 견적가가 584,790원, 옥션에서는 57,000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베이와 국내 온라인 사이트와는 거래 가격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971년 100원짜리 사용제 동전은 이베이에 42,420원이며 옥션에서는 9,500원입니다. 다음은 1973년 100원짜리 사용제 동전은 이베이에 35,900원입니다. 다음은 1974년 100원짜리 사용제 동전은 이베이에 35,950원, 옥션에서는 6,500원입니다. 다음은 1977년 100원짜리 동전은 이베이에서 37,310원이며 옥션에서는 준미 사용제로구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1986년 100원짜리 사용제 동전은 이베이에서 35,550원이며 지마켓에서는 미사용제가 15,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100원짜리 사용제 동전은 이베이에서 31,200원이며 옥션에서는 미사용제 가사 1,500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 100원짜리 사용제 가격은 9,410원이며 수집뱅크 코리아에서는 미사용제 가천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 100원짜리 사용제 동전은 이베이에서 3만 500원이며 수집뱅크 코리아에서는 미 사용제가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93년 100원짜리 사용제 동전은 이베이에서 3,610원이며 옥션에서는 준미 사용 동전이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베이와 국내 사이트의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것은 미국은 수집 인구가 1천만 명, 중국은 6천만 명, 일본은 300만 명, 대한민국은 겨우 5만 명이라 화폐 수집 인구가 미국이 0.3%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화폐와 기념주화 수집 인구가 매년기 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 조만간 수집 인구의 증가와 함께 희귀동전 수집 가격도 급속 희상승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블루오션 소소 한동전 수집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사용제 동전이 사라진다. 화폐 수집 가치 상승 희귀동전 만배에서 10만배 가치란 영상과 수집 한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